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열두 애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는 크게 씨뿌리는 자의 비유와 그리고 등불의 비유, 그 다음으로 폭풍우를 잠재우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으로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신 일과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두 번째로 죽은 사람을 살리신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주 짧은 기록이지만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그 어떤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에 여인들은 참 약자였습니다. 그리고 열등한 존재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또 구원하셔서 그들을 귀하게 쓰셨다는 것을 꼭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나중에 십자가의 부활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또 구원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음을 살아내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의 주 활동 무대는 가버나움이었지만 이번 장부터는 갈릴리 그리고 지방의 여러 성과 촌으로 그 활동의 무대가 넓어지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는 더 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는 비유가 수수께끼와 같아서 그 숨은 뜻을 알아낼 수가 없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 씨가 떨어진 네 가지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용이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공중의 새들에게 먹힘을 당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듣기는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까지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말씀을 마귀가 채 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일단 뿌리는 내렸지만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었습니다. 이는 말씀을 들을 때에는 너무나 기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지만 뿌리가 없어서 시험을 받을 때에는 결국 배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함께 자라서 그 씨의 기운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이는 말씀을 들었지만 환경과 상황의 문제로 인하여서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씀에 대한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씨 뿌리는 비유와 의도적으로 묶어놓은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등불이 등경 위에 있는 것과
또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의 중심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관한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등불은 모두를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숨김 없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 드러나는 것인가입니다. 바로 우리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서 결국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마음으로 받지 않는 자는 전혀 그 마음이 드러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듣는 마음의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 무리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와 또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하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그 말씀으로 내면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이 완전히 삶을 바꿔놓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결실을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1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마음으로 받고 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에서 인내함으로 나아갈 때 그때 말씀에 대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인내로 결실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인내로 결실한다는 것이 결코 말씀의 끝자락에 가서 종말의 때에 가서 결실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새번역 성경에 보게 될 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견디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면 견디는 가운데에서도 말씀에 대한 열매를 계속 맺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즐겨 받고 사모함으로 받고 그것을 내 삶의 순간순간에 적용하고 매 순간 인내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가 관영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말씀을 지키며 살아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가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인내를 순간순간 가질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매 순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 하반부 말씀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또 혈루증을 가진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바로 그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다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라서 집으로 가시다가 갑자기 멈추어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 이야기를 하자 많은 무리가 몰려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께 손을 댈 수 있었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내게 손을 댄 자가 분명 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참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방금 이야기한 것과 같이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12회 동안 그는 이 병을 고쳐보자고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당한 여인이었습니다. 만나는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도 괴로움만 얻게 됐지 이 병은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까요? 거기다가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여성의 몸에서 피가 그치지 않는 것은 불결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구약을 보면 시체를 만진 자, 혈루증을 가지고 있는 자 모두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율법이 더 분명한 그 세상 가운데 이 여인은 장장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불결함의 상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없었고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긴 기다림 끝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받은 이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던 자신의 병을 치료해 줄 뿐만이 아니라 또 그녀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것에 포기하시지 않고 그 집까지 끝끝내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찾아가서 그 딸인 아이한테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이는 정말로 다시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냄비근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일어나면 다들 그쪽으로 관심이 급속도로 쏠렸다가 어느 순간 보면 그 일에 대해서 누가 알았겠는가 하는 정도로 외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냄비근성이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급속도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만 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바로바로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조금만 지체되면 응답을 안 하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완전히 포기를 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응답이 없다고 해서 기도를 멈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2년 정도 전부터 계속 아이를 괴롭히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토피성 피부염이라는 병입니다.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이 병이 그저 피부가 조금 간지러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정말 그 몸이 간지러워서 긁고 또 잠도 잘 자지 못하게 할 정도로 간지럽게 만드는 병입니다. 피가 나도록 그 피부를 긁을 때에는 아버지 된 제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지 제 마음도 같이 함께 무너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병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은 저 또한 지금 많이 좋아진 상태이지만 저도 어린 시절 가운데 그 병이 너무 심각하게 제 몸에 왔었어서 저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학생 정도 시절에 제가 처음으로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제게 했던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제가 그때 일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이 병에 대한 절망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매주 월요일마다 피부과를 갑니다. 그런데 피부과에 가게 될 때 이 아이에게 선생님이 처방해 주시는 그 약을 보면 제가 너무 잘 알죠. 그 약은 그저 증상을 조절하는 약입니다.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제가 매번 기도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언제나 의심과 절망의 마음이 함께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제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의심하지 말아라. 아멘입니다. 주님은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지금 당장 우리의 몸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몸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회복하게 하실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저와 저희 가정과 같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온 문제를 가지고 또는 병을 가지고 그것을 끌어안고 정말 고통 속에서 끙끙거리며 지치고 낙망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 주님의 때 그 모든 일들을 회복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구원까지 베푸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을 인내하고 또 온전히 바라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8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하거나 절망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고 매순간 매순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견딜 때 그 견딤을 인하여서 매순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더욱더 능력을 주시고 더욱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정말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말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사오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을 더욱더 밝히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소서. 오랜 시간 이어져온 기도로 인해 낙심치 말게 하시고 낙망치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구원의 날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분이라는 것을 더욱더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랜 시간 이어져온 기도로 인하여 정말 문제로 인하여 낙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일로 인하여 정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인내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